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원스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링스 롤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입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C코드 나오게 되는데요.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떼고 어차피 4번 줄을 치지 않기 때문에 2번 줄하고 5번 줄을 동시에 한번 튕겨주시고, 3번 줄 튕겨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줄 3프렛을 누르고 튕겨주시고, 다시 3번 줄, 1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F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네 번째 손가락을 네, 한줄 내려서 4번 줄 3프렛 눌러주시고, 이번에 2, 4번 줄을 동시에 튕겨주시고, 다시 3번 줄, 다시 2번 줄 3프렛 누르고, 2번 줄, 3번 줄. 이번에 1번 줄을 1프렛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잡고 있던 거를 떼면서 1번 줄, 3번 줄, 다시 떼고, 1번 줄, 3번 줄. 네, 다시 C코드. 그다음에 다시 F. 네, 이번에는 마지막 마디는 네, 2번 줄, 4번 줄 동시에 튕기고 2, 3번 줄을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2, 3번 줄을 계속 튕겨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네 마디를 세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면서 같이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브릿지 부분, and games that never amount 이 부분에서 코드가 A마이너 G, F, G, A마이너 G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A마이너 코드에서 네 번째 손가락만 뗀, 네, 이 자세에서 5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 이렇게 쳐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 위로 올려서 6번 줄 3프렛 이렇게 두 개도 누른 상태에서 2번 줄하고 이번에 6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하고 4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잡고 있던 4번 줄 2프렛을 떼면서 4번 줄 한번 튕겨주시고 2번 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F 모양 잡은 상태에서 네 2번 줄 4번 줄 동시에 튕겨주시고, 3, 2, 3.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다시 6번 줄 3프렛 요거 하나만 누른 상태에서 2, 5, 2번 줄하고 6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아니, 3번 줄, 4번 줄, 2번 줄. 이렇게. 다시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A마이너. 다시 G.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제 노래가 이제 고조되면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스트로크 하기 하는 딱첫 마디가 해머리 문이 F 코드가 나오면서 해머리 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잡듯이 네, 2번 줄 1프렛, 4번 줄 3프렛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한번 다운을 해주신 다음에 해머리 문으로 네, 네, 3번 줄 2프렛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운 두번 해주시고 업할 때 1번 줄 3프렛에 3개로 누르면서 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 업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 스트로크는 다운 업 네,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트로크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코드만 바뀝니다. 이제 F에서 처음에 한마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take this thinking, 네, 이제 노래 나오면서 C코드, 네, 이 상태에서 위에 두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단단.
근데 마지막 이제 F에서 C로 넘어갈 때 마지막에 두번 다운업 하는 부분에서 위에 두 손가락을 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뗀 상태에서 바로 위로 붙이면서 C 코드. 다시 F 코드. Falling Slowly. 네, 아까 했던 CF를 반복 두 마디 해주시면 되고, 악보에서 이제 악보를 첨부할 거기 때문에 악보에 있는 타브 악보와 리듬 악보를 보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돌이가 나와서 앞부분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F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치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멈추게 되고 이제 마지막 아예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다시 이제 C 코드에서 네, 이번 줄하고 5번 줄 동시에 튕기고 3번 줄, 2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그다음에 다시 F 코드 C 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두 번째 마디에서 F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똑같이 잡고, 그 다음에 3번 줄 E프렛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그다음에 3번 줄 떼면서, 다시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3프렛, 1번 줄, 2번 줄,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다시 해보고 마칠게요. 마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을 익숙하게 익히시고 외우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연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노래와 함께 연습하시면 더 좋은 그런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